저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일까요? 정말 힘든 때예요. 설교에도 힘이 안 나고 이 빈 공간에다 소리 질러봤자 반응도 안 오고 목만 새고 그래가지고 하도 목이 새가지고 요새 내가 약 처방 받아가지고 약 먹으면서 목을 쉬고 있다니까요. 이비인후과 가서 내시경 보니까 후두 쪽에 한쪽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결절 현상이 있어서 염증이 생김으로 가래가 끓고 쉰 목소리가 나고 그래서 좀 쉼으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쉰 목소리 나서 쉬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주중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 제 성격상 제가 안 하고는 못 베겨요. 내가 새벽에도 다 해야 되고 금요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들이 내려갔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그렇게 더워서 여러분 고생하셨을 텐데 신들이는 해만 딱 넘어가면 지열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선선하고 저녁에는 창문을 닫고 자야 됩니다. 추워가지고 에어컨은 물론 틀지 않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뭐 여기 있으면 사람 접촉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내 성격상 교회를 위해서 목을 써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 아닌 한 제가 내려가서 있곤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돼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죠. 호세아의 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쫓아서 자꾸 가정을 버리고 이탈을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또 대가 지불하고 데려다가 집에 놔두면 또 딴 남자 만나서 도망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자꾸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다가 제자리에 제 위치에 놓지만 여기서 또 떠나고 이거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결국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관심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훈계하고 깨우쳐주고 이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깨닫게 돌아서게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가운데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언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제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혼 증서라는 말이 왜 나올까?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가보면 여러분 한 남자가 여인을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서 내보낼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음행을 한다든지 못된 짓을 하면 그냥 내쫓아도 됩니다. 이혼 증서가 없이. 그래서 이 내쫓김을 받는데 사실 신변에 위협을 겪지 않고 쫓김 내쫓김 받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머리채를 끌고 와요. 그리고 돈을 들고 막 시위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현장범인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랴 말이랴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그때 율법으로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서로 보면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결국 땅에 몇 자 쓰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다 슬금슬금 떠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실이 음란하다거나 부덕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혼 정서가 없이 내쫓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결국 자유를 빼앗기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육체 질병 또는 가난의 문제, 사업의 혼란한 문제들, 인간관계에 꼬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된 우리들에게 큰 실수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허물로 인하여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우상 숭배죄,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배경하에서 바벨론에 쫓겨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권고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주께 범죄하고 행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어색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거리를 두지 않지만 우리 쪽에서,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자책하는 게 있으면 거리감을 두게 돼 있어요. 떳떳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게 돼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었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2절에서 보니까 회개의 부르심에 대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심히 불렀는데 너희가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목사야 유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면 네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반응을 보였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악해서 또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렀더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대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 넓은 공간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지금 현실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 이 악한 조건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당시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탓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현실처럼 어려운 난관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런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께 풍족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고 더 깨어 기도하며 분발할 줄 몰랐던 한국교회와 우리들, 어쩌면 정치와 사상 그리고 질병을 앞세워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며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현실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무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고백하며 그동안 나태고 게을렀던 우리의 이 불충함을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시 2절에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 사이를 내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대결하여 이기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맨 땅으로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소실되느냐는 겁니다. 없어졌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들 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했을 그때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로 7절에 고난 중에도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전과 다른 분위기, 생소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훗날 마태복음 26장 67절과 27장 26절에 가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죄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시죠.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걸 억울하게 여기시잖아요. 몇 장 뒤에 가면 또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잠한 양처럼, 털 깎는 양처럼 항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었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시면서도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믿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 가서 그대로 성취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과 시간적으로 6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650년 후에 일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기르면 1년 후에를 예측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650년 후에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그는 650년 전에 미리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된 걸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메시아가 자기 비하를 당하는 사실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아마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몇 가지 이유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고, 또 하나는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단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그 부조리하거나 불의하거나 실수가 없는데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단련하는 시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일이고 대부분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뭔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문제를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애매하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애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거기서도 침묵하고 묵묵히 감내하셨는데 자기들의 과오와 실수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저 잠잠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합당한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절과 9절에서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소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말씀을 통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밀착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도와주시고 가정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직업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할 때 정녕 주의 백성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받기에 합당한 마음이에요.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환난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에서 바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0절로 11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한다는 말은 상통하는 말이에요.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시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흑암 속에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배 자유를 박탈당하고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앞이 캄캄해요. 답답해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캄캄해요. 아주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 이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압박받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때 주의 빛이 비춰지면 가정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사업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칩니다. 11절에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너희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칼을 들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불화살을 쏘는 이런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결국은 보응을 받는데 이들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자기들 욕구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그 불만족 이것 때문에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새 말로 직역하면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출애굽은 저 세상의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홍해를 걸렀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광야 생활이에요. 영원한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완벽한 복지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생 70, 80, 90, 혹은 100살을 살면서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때가 아니고 결국 인생의 수완을 다하는 순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도 하셨지요. 또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만나를 수복이 내려서 굶지 않게 해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시큼 보내줘서 먹게 하셨죠.
목마르다 그러니까 말의 쓴물이 단물도 되게 하고 반석에서 샘소 돋게 하고 막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그 사막 복판에서 뜨거우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도 덮어주고 이러면서 안전하게 기적을 보이면서 인도하는데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요새 말로 말하면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가자. 불신앙 생활하는 게 낫다. 까지고 천당이고 지옥이고 나중에 볼 일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 순종할 줄 몰랐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많던가요? 얼마나 크고 놀랍던가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몰라요. 그저 다고 하면서 모자란 것만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못된 짓을 해요. 어쩌면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동안 평화롭고 좋은 시대 그렇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한 일을 등한시하고 왜 하나님이 거저 먹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낮밤으로 지켜주셨거든요.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랐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문제가 아니겠는가. 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멀리 떠났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신약시대 교회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 관계는 부부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하였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개개인의 귀한 성전을 잘 관리하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 내게 주신 이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엉클어지지 않도록 더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또 믿음의 정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거기에 반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면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갈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기만 하면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